아 씨발 역시 보백인가 하면서 급작스럽게 와 맨드로 곤살베스. 아 얘가 선녀다 진짜. 얘 어제 짱나갖고 그냥 한가에 다 던져버렸음 애들. 골도 보기 싫어가지고. 아 지금 그래서 계산해봤는데 내가 원래 레알 마드리드 단일 팀 할 때 구단 가치가 9,700억이었는데 2,000억 손해봤어요. 지금 7,700억이야 이거 받으면은 좆됐음. 그래서 어제 팀을 짰어요. 내가 어제 딱 느꼈잖아. 아 공미가 문제였구나. 체감 딱딱한 애들 쓰면 안 되겠다. 그럼 무과금에서 이제 게임 해보니까 곤살베스가 너무 뭐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곤살베스와 함께하는 포르투갈 현역 케미 받는 포르투갈 단일 팀. 호날두 팔지 않았음.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나도 근데 솔직히 이게 좀 걸려. 최근에 팔았다가 다시 산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 아니 그리고 내가 또 체감충이잖아. 이 팀이 나 같은 체감충한테 딱이더라고. 왜냐면 드리블 능력치 3 올라가는데 드리블 2 더 올라감. 이거 2021 포르투갈 받아서. 그러니까 드리블 플러스 5 되는 거야. 호날두 안 쓰면은 이거 케미 깨져가지고. 호날두 무조건 써야 돼. 브루노 페르난데스 쓰면 되나? 해결. 호날두 꺼져. 아 근데 곤살베스는 공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 이제 호날두 써야겠다. 급여 남는 거 짜증난다. 호날두 써야겠다. 제비 내양이 양발이 아닌 게 좀 그런가? 그냥 3 양발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처음에 짰던 게 맞네. 이게 맞네. 해답을 찾았다. 아니 씨발 근데 밑에 섭정까지 간다 이제. 아 계열받아. 아 진짜 혈압. 팀 바꾸자마자 개떡상 이거 봐봐. 이거 미네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확실히 승률이 좋잖아. 승률 63% 나오잖아. 저번에 보여줬던 팀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팀으로 하자마자 바로 그냥 챔피언스 찍고 300위까지 딱 찍고. 아쉽게도 시즌이 종료돼버려가지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무과금으로 슈챔 찍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슈챔 찍으면 600만원이기 때문에 절대 무과금으로 찍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냥 내가 한번 무과금으로 슈챔 찍으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언제까지였냐.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은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번 시즌 나 진짜 무조건 슈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팀 중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들밖에 없어 지금. 와 곤살베스 7캄이다 일단. 5캄 아니고. 자 보면은 결정력도 130이 넘어가. 이게 내 드리블 보면은 플러스 11이 돼. 플러스 11. 예. 드리블 125가 되고. 아 제비는 이제 특성 팀컬러는 안 봤는데 아무튼 원래 드리블 좋기 때문에 127이고 날드도 현역 팀컬러 봤기 때문에 일단 결정력 132고 위치선정 130이고 드리블 129. 날드가 드리블 129 이거 못 막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티뉴는 금카로 질렀어요. 금카 슈퍼 130이고 짤패 130이고 김패스 133이고 드리블 134 밸런스 135.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 포메이션 자체가 원래 윙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누차. 근데 진짜 이번 윙백 레전드입니다. 속력 131이야. 윙백이 윙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모든 걸 갖춰버렸어 지금. 이제는 MC 금카로 크로스 128 커브 조금 아쉽지만 드리블 120 키퍼가 조금 아쉽긴 해요. 주제사가 급여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후이 파트리시우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 막지 않아. 누누 멘데스도 132임 속력이. 좀 비싸긴 해. 근데 윙백 둘 다 해갖고 천억 썼어. 천억. 달로 알메이다 얘네 둘 다 이제 7카로 뭐 빨간 맛에다가 둘 다 그 풀백인데 그냥 뭐 풀톱백 키도 크고 헤더도 좋잖아. 그리고 호벵디아스는 이제 2일 터치로다가 아 얘는 진짜 질입니다. 자 뭐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이제 지금 산시스가 5카라 조금 아쉬운데 이거 매몰 나오면 7카 살 거예요. 아 본캐예요 본캐. 뭐야 탑 339이 아닌데? 스크린샷도 찍어놨는데 왜 다운그레이드 시키지? 그래도 피파하는 사람 중에 300번째라는 거잖아 내가. 나쁘지 않을지도. 아 이거 여기서 생존을 해야 이게 슈챔을 가는 건데. 아 패스 서운하네 조금. 나이스 역시 디아스. 여기잖아! 나이스!
아, 또 선제골 넣었어. 근데 전판도 선제골 넣고 졌는데 나 지금 이 팀으로 등수 제일 많이 올렸는데? 지금 최근에? 됐나? 빵! 오케이! 역시 우제뷰! 이 사람은 어디임 전시즌? 이번 챔스임? 방금 슈첨한테 졌으니까 이제 챔스가 나오지 않을까? 아, 상대 챌린저 2부라고? 차이가 있다 님들, 티어마다 슈첨은 진짜 잘한다. 아니, 전판 슈첨 만나고 바로 챌린저 2부냐 왜 근데? 어? 챔피언스도 아니고. 어허, 나이스. 어허, 어허, 왜 나오다 말어. 그렇지, 갈로가 조금 애매해. 아, 나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그러지? 정신 못 차리네. 나 솔직히 상대 챌린저 2부라는 소리 듣고 살짝 지금 긴장감 풀려버림. 좆됐음. 조금 집중해야 될 듯. 어허! 어허, 예, 다시 집중. 챌린저 2부도 잘해. 어허! 올려봐. 패드를 곤살! 뭐, 태권도 아니야? 야, 씨. 디아스 개좋지 않네, 님들? 아하. 아니, 뭐야, 씨. 야, 뭐야, 이게! 무티뉴가 근데 조금 그 느낌이 좀 약해. 이런 거. 안 돼, 안 돼. 마지막에 한 골 이거 안 돼. 불안하다. 야, 이래가지고 슈첨 가겠냐고. 극복해야 돼. 이걸 극복해야 슈첨을 갈 것 같은데. 체감이 안 좋아. 아! 뭐야, 왜 쉽지? 아, 나는 퍼스트 터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발동도 잘 안 되고. 내가 잘 못 쓰나 봐. 아, 왜 저렇게 때리냐. 아, 위에 줄 걸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왜 윙백이 더 퍼터 선입력이 잘 되지? 무티뉴! 나이스! 엘제뷰! 우와! 빠생! 발동 조건이 패드 기준 RT 플러스 R 스틱이라고? 아, RT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임? 내가 그걸 안 했나? 이렇게! 됐다! 뒤졌다. 야, 씨, 개사기인데?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이게 무슨 축구 게임이야, 씨. 무슨 뭐 기술 쓰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마리오 별 먹은 것 같아, 갑자기. 내가 이제 갈 방향으로 미리 공을 찼어. 그래, 치달이라는 거지. 그래,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치고 달린 이후에 갑자기 또 빨라지는 건데? 그런 또 억지 개연성이 있구나. 왜 또 발동 또 안 되고? 와, 진짜 개억까다. 와, 씨. 이건 조금 미안한데? 쎄! 내가 좀 진심으로 복식 호흡 해버리면 밖에 들리기 때문에! 머티뉴! 밖에 들리기 때문에! 머티뉴! 이런 드리블이 필요해요. 이 전술은. 저 공미가 한번 제껴줘야 돼. 근데 이제 밀러는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부패는 어쩌려나. 부패 어떤? 님들? 체감 맛집이야? 그냥 솔직히 나한테 부패 딱 별로일 것 같은 게 몸이 너무 약할 것 같아.